승기가 태어난 후 아빠의 일상은 온통 승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아빠가 요즘 들어 승기를 위해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한 번도 소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본 적 없는 아빠 수용 씨. 하지만 승기의 일상만큼은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소리들로 가득 채워주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빠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은 역시 승기네요. 매일 눈만 뜨면 보는 얼굴인데도 이렇게나 좋은가 봅니다. 아빠가 반갑긴 엄마 하이엔 씨도 마찬가지지만 아빠 품은 오늘도 승기에게 양보합니다.